Just do it and then some. 그냥 해라. 그리고 조금 더 해라. 자, 페이지 37페이지 또 보세요. 37페이지. 여러분요, 내가 이 강의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해서 올해 강의 두 번째인데, 우리 회사에서 이제 토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막 이렇게 동민이라는 애가 있어요. 작년에 여기 앉아있던 애야. 여기 둥둥한 애. 기억나? 요 제일 앞에 앉아있던 애. 걔가 내가 오늘 봤는데, 국어가 그때 딱 들을 때, 그 1월 달에, 국어가 5등급이고, 수학이 4등급이고, 영어가 7등급이고, 국어, 수학, 영어가 5등급, 4등급, 7등급이었거든. 근데 이번 시험에 국어만 딱 하나 2등급이고 나머지 다 1등급 나왔거든. 영어는 만점이 나오고 7등급에서. 그게 진짜 희한하지 않냐?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재수생이 있다고 치면 재수생 여러분 작년에 1월 달에 영어 7등급이에요? 아니죠. 근데 왜 그 학생은 만점이고 여러분은 시험 치러 가서 3등급, 4등급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? 한계예요.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도 많이 나와요.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공부를 해야지 빈 곳이 메꿔져요. 그러니까 빵꾸 난 개념을 다 메울 수 있다고. 알겠지?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? 그냥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creen out이라고 하거든요. 또는 filter out이라고 이렇게 걸러낸다고요.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걸러내요. 근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. 사람은.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잘못 걸러내세요.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 끝장이 나요. 그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죠. 그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. 너무 억울한 일이. 그러면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. 그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그냥 머리 생각하지 말아요. 내가 늘 하는 말.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불완전하다. 그러면 그냥 뭐 영화 볼 때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뭐 프로젝트를 뭐 성공시키려고 앞으로 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준비하거나 할 때는 특히 시험 준비할 때 또는 뭐 운동선수들 뭐 하지 마라.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뭐 하지 말라 그래.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. 생각을 하지 마라. 그럼 좋잖아.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잖아. 그리고 수많은 검증된 것들이 있잖아. 그러면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잖아.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. 알겠지?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목표가 높아지죠. 그리고 실제 높은 목표가 맞고요. 그 정도 능력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나는 여자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자 입장은 잘 말을 못하겠어요.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학교 다니면서 이게 내가 되게 강한 줄 알았는데 왜 애가 자꾸 덤벼서 싸울 때마다 내가 뒤지게 맞는 거야. 근데 나는 등치도 크고 잘 싸운 줄 알았는데 맨날 맞아요. 그러면 사람이 무섭잖아. 싸울 때마다 두드려 맞으면. 안 그렇겠어?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. 시험 칠 때마다 1등 하면 아 이게 할만하잖아. 이게. 근데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다고 생각해봐요. 지금까지. 그리고 100점 받아 초등학교 때 빼고 유치원 뺀 거야.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한 2, 3학년을 이야기하는 거야. 그러면 전체 1등을 이야기하는 거야. 내 말은.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야 이거 하는 방법을 알 건데 이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가겠죠. 그러니까 따라하세요. 그냥. 알았지? 그냥 따라하면 돼요. 페이지 37페이지 봐요.